안녕하세요. 스페셜 이진 시카고 피자를 먹다. 네, 시카고 피자를 한번 제가 시카고에 왔으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일단 이게 시카고의 치즈 피자. 그리고 이게 BBQ 피자라고 하고 이거는 네, 스페셜 피자라고 합니다. 일단 치즈 피자에는 치즈밖에 없어요. BBQ에는 뭐 BBQ에도 왜 치즈밖에 없어? 뭐 그렇고 네, 스페셜 피자에는 뭐 각종 치즈. 토핑과 치즈 예, 치즈들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카고 피자는 치즈 피자이기 때문에 치즈 피자부터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렜나 역시 피자는 시카고 피자지 안 먹어봤지만 야 이게 제가 이만큼을 먹었잖아요. 근데 치즈 향이 이렇게 얼굴을 뒤덮어요. 그 치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치즈를 입안에 넣으면은 분명 난 치즈를 조금 넣었는데 굉장히 입안 가득 머금게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지만 전 이만큼 먹었으니까 정말 얼굴 한가득 채우는 치즈의 진한 향기를 느낄 수 있고 거기에 토마토 소스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넘치는 치즈 향? 토마토 향이 첨가된 굉장히 풍부한 치즈? 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스페셜 피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치즈 피자 아니야? 똑같아요 맛이? 아! 이 스페셜 피자에는 그 일반 피자처럼 토핑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버섯과 뭐 올리브, 뭐 양파 이런 향도 같이 추가됐네요. 알겠네.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치즈 향밖에 나지 않고 이 시카고 피자 스페셜 피자는 안에 옛날 우리가 먹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먹는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피자에 피망향, 뭐 올리브향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가장 비주얼이 좋지 않은 비비큐로 넘어가 봅시다. 야, 이거 괜찮네요. 그 맛이야. 그 우리 미국에서 워렌즈 아저씨가 BBQ 소스 발라줬었잖아. 고기에다가 그 BBQ 소스에다가 일단 제일 위에는 그걸 발랐어. 그 워렌즈 아저씨가 BBQ 소스를 발라준 그 소스 안에는 흔한 피자집에서 먹을 수 있는 불국 BBQ 피자. 정말 어느 피자 브랜드에 가나 있는 BBQ 피자 있잖아요. 그 피자 위에다가 한 치즈를 한층 깔고 BBQ 소스를 바른 듯한 그런 느낌? 괜찮네. 맛있네. 이 소스는 어딜까지 구할 수 있는 거지? 빵 한번 빵 그냥 빵 빵 그냥 빵이네. 그 눈에 띄네. 아 정말 정확한 표현이다. 이 빵은 눈에 띄네요. 눈에 띄네에다가 불고기 아니 BBQ 피자에다 그 위에 워렌즈 아저씨가 발라주는 소스를 바르면 BBQ 피자가 완성이 됐고요. 일반 피자에다가 치즈를 한 3겹 정도 깔고 그 위에 토마토 소스를 뿌리면은 뭐냐 스페셜 피자 완성이고요. 정말 치즈의 집합체
치즈 최고봉 치즈 덩어리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치즈 그 자체예요. 이 친구는 그 치즈 그 자체예요. 마지막으로 치즈 피자님 더 먹고 이 두꺼운 게 다 치즈예요. 시카고 피자 맛있네요.